선생님, 이 사과 맛있어요. 정말 이 사과 맛있어요. 어디서 사셨어요? 이 사과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단다. 뭔데요? 하고 저희가 물어볼 줄 알았죠? 지금은 먹기 바빠요. 맞아. 저희는 그냥 맛있으면 돼요. 똥. 맛의 비결은 똥. 똥이 듬뿍 들어간 똥사과야. 궁금해. 어떻게 통으로 그렇게 맛있는 사과를 만들지? 그러게. 나도 똥으로 사과 만든다는 것은 처음 알았어. 우와, 완전 동물원이다. 가축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 가축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다양한 도움을 준단다. 똥 냄새가 장난 아니다. 정말 너무 냄새가 심해요. 선생님, 빨리 도망가야 할 것 같아요. 똥들이 너무 많아서 땅이 썩어 들어가겠어요. 우리 땅을 더욱 건강하게 건강한 땅에서 자란 농작물 우리들과 가축들이 먹고 건강 건강 건강한 똥 싸면 우리 땅도 건강 건강 뺑뺑 돌아가며 좋은 일만 생기는 이것이 순환 농법 그렇구나.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구나. 정말. 선생님이 노래만 더 잘했어도 더 잘 이해되었을 텐데. 아무튼 난 이제 향긋해. 나도. 사과 먹자. 좋아. 우리 축산업과 축산물. 편견을 벗고 보면 건강과 행복이 보여요. 잘 싸줘서 고마워.